오늘은 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삼성전자와 인텍스,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경기 관련주들 특히나 좀 대형주 위주로 살펴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종목별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우선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지난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다소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는 그 특별상여금 같은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소폭 하회하는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가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긍정적인 시점으로 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 좋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는데요. 우선 그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 작년 4분기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가 그 가격이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점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그 랜드라인의 어떤 중국 시안에 랜드라인 탭다운 이슈가 오히려 랜드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 실적이 큰 폭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원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모바일 사업부 역시 어떤 폴더블폰의 그 글로벌 그 인기에 힘입어서 모바일 사업부 역시 실적 견인의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올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최근에 어떤 그 글로벌 반도체 업황 그리고 IT 대형주들 중에서 아직까지 올해 실적 대비 PER이 1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매력도도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SK이노베이션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본업단인 그 정제마진 같은 경우 올해 계속해서 꾸준한 호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영위하고 있는 전지 사업 부분 역시 이제는 투자에 대한 횟수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공급적인 투자 그리고 캐파 증설로 인해서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었지만 이 비용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익 회수에 점차적으로 이익 회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그동안 어떤 전지 사업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을 그동안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2차 전지 셀업체로서의 그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모멘텀이 갖춰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